2018년 12월 겨울,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거란 대군은 고려를 침공한다. 제2차 고려 거란 전쟁이 끝난 후 현종은 거란과 친조하지 않고 국교를 끊어 다시 송나라와 교류한다. 이에 거란이 침공하자 현종은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있던 강감찬을 상원수, 강민첨을 부원수로 두고 20만 군으로 거란의 침공을 대비하였다. 양규가 지켜냈던 흥화진에서 다시 한번 고려는 1만여 명의 병력을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굵은 밧줄과 소가죽으로 성 동쪽의 냇물을 막았다가 적군이 다다르자 막았던 냇물을 흘려보내어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 거란군은 손실이 컸지만 계속 무리하며 퇴각하지 않았는데 고려의 각종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결국 개경을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퇴각한다. 그러나 퇴각하는 거란군을 강감찬 장군이 추격하여 귀주에서 거란군을 섬멸하였고 결국 거란군은 10만 명 중에 겨우 수천 명밖에 살아남을 수 없었다. 또 강감찬이 큰 승리를 거두어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자 현종이 직접 마중을 나와 금화팔찌를 머리에 꽂아주고 오색비단으로 천막을 쳐서 연회를 벌였다.